이런 장면은 날마다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 겁니다. 한 중국인 남자의 눈이 찔렀다는 사실, 아니면 그가 치료를 받으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앉아 있다는 사실 중그 어느 쪽이 더 논란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30세 남성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아내가 눈이 홀랑 뒤집어져서 잔인하게도 과도로 그의 눈을 찌른 것 같네요. 놀랍게도 이 남성은 자기 발로 푸저우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요. 심지어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. 목격자들이 그의 머리에 난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. 이후 엑스레이 사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엄청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어떠한 심각한 부상도 없었기 때문이죠. 만일 칼날이 꽂혀 있는 곳에서 몇 밀리미터만 벗어났더라도 그는 지금쯤 죽은 몸뚱아리 신세였을 겁니다. 의사들은 단지 칼을 뽑아내고서 상처에 반창고를 발랐으며 이 남자는 집에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.